드라마 품이 있는 그녀는 끝났지만 여전히 그 화제성은 대단한데요.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 박복자 역을 맡아 삼순이 이후 다시금 안방 극장을 점령한 배우 김선아를 만났습니다. 김선아가 말하는 박복자 탄생기, 안지선 기자가 전합니다. 네, 퀘스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배우 김선아라고 합니다. 2년 만에 컴백한 배우 김선아가 섬뜩한 두 얼굴의 캐릭터 박복자로 완벽하게 연기 변신을 꾀하면서 안방 퀸의 매력을 과시했는데요. 종영이 한두 번이 있어서 그러니까 촬영 끝났을 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영이 이제 끝난 있을 때 약간 좀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약간 마음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오랫동안 같이 지는 그냥 친구랑 뭔가 헤어져야 하는 그런. 박복자 이야기만 나와도 울컥하는 김선아. 드라마는 끝났지만 여전히 캐릭터에 흠뻑 빠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범인을 생각하고 솔직히 촬영을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거보다는 이 사람 왜 이렇게 됐지? 이 사람이 왜 그럴까라고 이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그녀가 살아왔던 과정, 어떤 그런 삶,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쫓아가고 싶었던 게 결국 드라마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따뜻한 가정, 누군가의 손길. 한마디 위로. 상류사회에 진입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찬 박복자의 내면까지 섬세하게 연기해내기 위해 김선아는 철저하게 캐릭터를 분석했는데요. 이제 복자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어쩌면은 제가 원했던 거 그거는 사실 대답을 못했단 말이죠. 그냥 되게 어처구니 없이 그냥 캐쉬 이랬단 말이에요. 그건 사실 되게 진심이 아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 과거에 우아진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처음으로 받아본 이 별거 아닌 쪽지 언제 어디서나 행복하라는 따뜻한 위로 이런 게 굉장히 필요했던 어쩌면은 이 복자라는 사람은 10살 소녀의 어떤 그 되게 뭐라 그러지 상처받은 어떤 그런 거에서 되게 약간 성장이 멈춘 게 아닐까 돈도 다 가져봤는데 근데 그러면 다될줄 알았는데 결국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김선아는 촌스러운 뽀글머리와 충청도 사투리로 욕망을 감춘 간병인에서 회장 사모님이 되기까지 1인 2역에 가까운 호연을 펼쳤습니다. 첫방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죽는 모습. 네, 거기부터가 시작이니까 이 컨트라스트의 대비가 좋았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뽀글머리에 간병인 슬리퍼. 나중에는 이제 저희가 신분 상승하면서 우아지인 따라 한다고 이제 약간 높은 것도 신고. 그러니까 뭔가 쫓아는 가지만 사실 살짝 하나 모자라는. 사실 제 머리가 이 정도 길었을 때 처음에 작가님 뵀을 때도 작가님이 생각했던 김선아가 아니었던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들긴 했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삼순이 때 이제 그런 모습 잔상이 되게 많이 이제 남아 계시니까 그래서라도 뭔가 되게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거의 최후의 선택이었던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이번에 참 작품을 이렇게 보면서 와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잘 해줬지? 저희 진짜 우리 옆에 스태프분들한테 기가 막힌다. 모든 경계심을 허물게 했던 김선아의 사투리 연기는 이미 영화 황산벌에서 그 실력이 입증된 바 있는데요. 호랭이는 가족 땜시 뒤지고 사람은 이름 땜시 뒤지는 거야. 인간아! 황산벌이라는 그 영화에서 그때 제가 매니저분이 여수분이셨거든요. 제가 계백처의 역할인데 어머니한테 이거 녹음을 좀 부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그냥 이 정말 라이브의 자체가 한 10분 정도가 이거를 다 그냥 이게 그러고 뭐 호랭이가 대화가 여기 다 담겨 있는데
사투리 실력은 업그레이드 됐지만 표준어도 함께 써야 하는 캐릭터를 연기해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순서대로는 찍지는 않다 보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뭐 하다 보면 원래 이제 표준말 써야 되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막 하다 보면 NG라서 그래서 이제 대본에 옆에 크게 막 표준말 막 사투리 이렇게 윤성이로 분한 이태임과 난투극을 펼치고 통수정 대표 소희정을 김치로 응징하는 장면은 복자의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보여준 명장면으로 통하는데요. 처음 만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서 미안해요. 그냥 그러고 이제 정말 뭐 근데 사실 저희가 뭐 약간 삐삐 처리된 것들이 좀 많긴 한데 진짜 저도 욕 이런 연습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근데 팀쇼 잘하던데 그래서 저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알아서 이렇게 획 잘 가고 이렇게 막 잘 서로 멍도 많이 들고 생각보다 겁이 좀 많아서 사실 이제 그게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거기 전 접시를 처음 깨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뭐지 설탕 뭐 그런 걸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처음에 이제 풀샷으로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쫙 이제 가는데 뭐가 와장창창 하고 나서 이제 이태임 씨한테 막 이렇게 협박을 해야 되는데 별로 남아 있는 게 없어가지고. 담정은 깨지면 안 되고 이제 여기 요만큼 남은 걸 손 안에서 이렇게 막 끄집어내서 이렇게 했던 시청자들이 주목한 또 다른 명장면은 바로 나이 차이를 뛰어넘은 격정 멜로 몸으로 김용건을 유혹하는 김선화의 판무파탈 매력 또한 빛이 났습니다. 사실 되게 어쩌면은 거의 제가 고민했었던 1, 2, 3 중에 하나죠. 선생님 여서가 아니고 가장 어려웠던 부분 회장님도 자식 셋 다 그렇죠 다 돈 보고 그러죠 근데 자기한테 되게 어쨌든 헌신하면서 어떤 목적으로 들어왔던 뭐 은혜 갚겠다 그러죠 무릎 꿇고 저기 하죠 막 애교 부리지 몰라 이거 부르고 막 열심히 정말 안마해 드리죠 막 그래서 아 여자 되게 열심히 산다 진짜로 그런 거를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만큼 따뜻하셨어요. 네, 그래서 설렐 수 있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렇다면 김선아가 생각한 박복자의 명장면은 무엇일까? 복자가 가방 하나 가지고 화장실 가서 우는 부분. 그 가방 이제 사줄게. 회장님이 뭐 원하는 게 뭐야? 그냥 요만한 그냥 가방. 근데 정말 조그만 가방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제 뭐 뒤편에 가면 서울 사람들 나 돈 많다고 근데 행복하지 않다고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냐 그런 말을 혼자 던지는 게 있어요. 가장 아팠던 것 같아요. 복자라는 사람을 보면서 저 여자 왜 돈 많은데 아니 저 많은 돈을 들고도 왜 행복하지가 않을까 그럼 우리가 과연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올까라는 거를 세상 사람들한테 던진 어떤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한 번 갖기도 힘들다는 인생 캐릭터를 또 한 번 갱신한 김선아 참 행복한 배우라고 자평했는데요 그냥 내 자신만큼 사랑하는 그런 아이들?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다라는 거는 진짜 너무 좋은 거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드라마가 끝난 지 12년이 지났음에도 시청자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된 삼순이는 김선아에게도 잊지 못할 캐릭터입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어떤 대사가 또 남아있다라는 거 막 심장이 막 딱딱해졌으면 좋겠어 그랬을 때 막 남산 계단에 뭐 삼순 계단에 또 갈 수 있다라는 거 저도 이번에 제주도 갔을 때 삼순이 등대가 있는데 제가 거기를 되게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되게 힘들었었던 어떤 그런 거를 극복을 하고 했던 막 그런 거 저도 삼순이를 하면서 되게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저 자신도 그래서
나도 한번 뭔가 해봐야겠다. 또 똑같은 거, 여인의 향기한테 버킷리스트라는 거를 하면서 저도 한번 그냥 김선아가 해봐야지. 드라마를 찍으면서 영화를 하면서 하나하나 사실은 배우고 뭐 그런 게 저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근데 되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막 음악도 듣는데 약간 눈물도 찍 났다가 캐릭터 하나를 완성해 나갈 때마다 성장한다는 그녀. 김선아가 생각하는 토미녀의 기준은 박곡자에게 가슴 따뜻한 쪽지를 건넨 우아진, 그리고 삼순이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품위는 글쎄요, 뭐 억지로 해서 나오는 품위는 아니니까 그게 그냥 마음 저 밑에 어딘가에서부터 진짜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 한번 이렇게 내밀어 줄 수 있는 진짜 그런 어떤 마음? 네, 따뜻한 어떤 그런 게 배어 있으면 어떤 그런 게 품위가 아닐까? 아니, 그것도 사실은 그래서 삼순이한테 배운 거. 사랑해, 고마워. 이런 거는 파는 거야. 라고 삼식이한테 막 얘기해요. 예. 네. 그거 되게 어려워. 근데 하는 거야. 라고 막 삼식이한테 하거든요. 저도 진짜 잘 못하거든요. 마음에 저 안에서부터 그런 사람이 되게 되고 싶은데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케이스타 시청자 여러분, 좋은 드라마 찍으니까 또 이렇게 뵐 수 있네요. 열심히 해야 자주 뵐 수 있다는 걸 또 한번 느낍니다. 진짜 많은 사랑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삼순이에 이어 박복자까지 시대를 반영하는 인간군상으로 시청자들의 가슴을 강타한 김선아. 차기작에선 또 어떤 캐릭터를 만날지 기대됩니다. 생방송 스타 뉴스 안지선입니다.